자, 오케이. 그래서 어제 만들던 걸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해볼 것은 이제 비태그, 즉 강조가 되어 있는 굵은 글씨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의 정답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추출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바운스.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 그 노래가 바운스인가? 근데 자잔 가사에 바운스라는 게 있는 게 있지. 자, 보면 여기에 바운스드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낼때 이 예문의 해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고 바운스드를 보기에 내놓을 거지. 그지? 성부종합 영어 이전 버전, 베타 2 버전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이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지. 그런 걸 자동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걸 만든 거지. 그럼 이제 요걸 이용을 하려면 F12 예의 정체가 뭐냐? 예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봤을 때 얘를 찍어보면 얘가 지금 스트롱이나 아니면 비태그를 가지고 있는 바운스드다. 그지? 자, 저건 여기 보면은 비태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비태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 자, 이 이외의 정보들은 뭐 네이버 개발자 분이 저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훅이라는 게 아마도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후버링이 이렇게 힌트가 딱 튀어나오게 해놨나? 자, 잠깐만. 그렇지. 이렇게 후버링이 되는 거지. 연두색으로. 아빠가 색칠한 게 아니라 HTML 문서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후버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뭐 됐고, 어쨌든 우리는 저 비태그를 표시를 꺼내 와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예문을 저장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비태그다. 비태그였다라는 정보를 남겨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걸 괄호 문제의 정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전번에 프로그램 만들 때 여기에서 보면 my get text, extract text 여기에 보면은 태그들을 다 날려버렸잖아. 그지? 어떤 식으로 날렸냐면 여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의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싹다 날려버렸지. 그지? 그렇다면 저 비태그가 사라질 건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의 한순간에 어떤 팁이 필요한데, 자 봐봐. 요렇게 찍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게 비태그의 시작인데, 요걸로 바꾸는 거야. 자, 요런 표시가 들어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요게 나만의 암호를 넣어놓는 거야. 탱글. 자, 그리고 이것이 비태그의 끝이야. 요것을 뭐로 바꿔놓는다? 탱글. 반대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중에 처리를 할때 탱글이 들어가 있으면 나만의 HTML 마크업을 만든 거지. 여기서부터 비태그가 시작이었군. 여기서부터가 괄호 정답의 시작이군. 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이게 있으면 우리는 뭐다? 아, 여기까지가 괄호 정답의 끝이군. 그걸 알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비태그가 시작이 되는데 요걸 탱글로 바꾸고 요거를 바꿨다 해봐.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데 이 중간에 있는 요것들은 살아남을 거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나중에 없애주면 돼. 나중에 없애주면 된다. 그리고 요 중간에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자, 다시 요것에 요렇게 해줘야 되겠지. 약간은 다르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느 순간에 바꿔주냐? 자, 여기 extract my text에서 태그들을 다 날려버리기 직전에 어떻게 한다? shtml이지. shtml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점 replace 한다. 뭐를? 이것을 뭐로? 콤마 탱글. 이런 꼼수가 나쁜 말인가?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는 절대로 있을 리가 없는 걸 선택을 해. 절대로 있을 리가 없는 걸 선택해라.
여기에다 뭐 일반적인 플레인한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지 마. 이런 식으로 넣으면 개발자들이 가끔가다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정말로. 그럼 이거 프로는 꼬인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쓰는 건좀 그렇고 별명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댕글. 자, 리플레이스를 한걸 가만히 냅두면 되나? 안 되지. 이걸 다시 거꾸로 넣어줘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형 언어로 오고 간 사람들 이거 실수 많이 한다 이거. 이렇게 놔두면 얘가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메모리상에서 바뀌겠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조심해. 아빠 항상 실수한다. 아빠가 나중에 실수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지금 창피할까봐. 자, 이렇지. 그지?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비태그 시작하는 거 말고 비태그 끝나는 것도 해줘야지.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HTML 문서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태그라는 게 뭐냐면, 마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반적인 플레인한 텍스트에다가 색칠을 하고 싶은 거야. 링크를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전이 돼서 그림이 들어가고, 더 발전이 돼서 동영상이 들어가고, 그게 유튜브가 된 거야. 이 마크업 랭귀지의 최초는 아니고 이전 버전, 즉웹 브라우저상에서 HTML이 날개 돋친 듯이 막 쓰여지기 일보 직전에 이미 있었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거의 확장자는 HTML이 아니라 HLP다. 헬프 파일이야, 헬프 파일. 옛날에는, 요새는 F1 누르면 웹 브라우저가 뜨지만, 옛날 프로그램들은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떴는데, 그 도움말이, 잠깐만. 마이크, 파워포인트. 이런 식이었어, 이런 식. 요런 식이었고, 요게 지금 아마 이거는 아마 다 내부적으로 HTML 형식을 따랐을 거 아마. 근데 이게 help 도움말이 이걸 누르면 어딘가와 연결이 된 문서가 열린다. 이게 아이디어가 죽여주는 거야. 어떤 문서가 쫙 있는데 특정 단어에 색깔을 칠해놓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쇽 변하고, 이걸 딱 클릭하면 이거와 연결된 문서가 딱 열린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어떤 아주 좋은 교재지. 네가 책을 볼때맨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에 보면 항상 페이지 번호가 써져 있잖아. 그거가 컴퓨터에서 구현이 된 거야. 그게 도움말로 한 20여 년간은 쓰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HTML이 나온 거는 별로 안 돼. 물론 아빠 기준에서 볼땐 별로 안 돼. 니들이 볼땐 엄청 오래된 거지만. 오래된 거 아니다. 아빠 젊을 때그 표준이 나오고 기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만의 탱글 HTML 문서의 기준을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비태그의 시작과 끝이다. 자, 근데 비태그는 이렇게 지금 요 네이버 개발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비태그로 썼고 어떤 분은 스트롱 태그를 썼어. 어떤 분은 스트롱 태그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볼때 이걸 개발이 일관되게 진행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발자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뭐뭘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는 아니야. 저 여기 보면 얘는 또 스트롱이야. 그지? 얘는 또 스트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스트롱 태그도 처리를 해준다. 여기서 보면 스트롱의 시작과 스트롱의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이른 아침 눈이 오길래 눈 내리는 소리 들으며 뭐 잠에 깼는데 뭐 주전자 송송 배불뚝이 난로 위에 주전자 올려놓고 누굴 기다린다는 시가 있지. 자, 아빠는 기다린 사람 없다. 자, 아빠한테 누가 오겠냐? 친구들도 이제 다 바쁘고. 이 독일 저기 막 출장 갔던 친구 녀석, 그저껜가? 어젠가? 아니, 그저께지. 아, 어제.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 계속 술 먹자고 얘기는 하는데 서로 바빠서. 나는 아빠는 안 바빠. 아빠는 안 바쁜데 그 친구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와? 아, 잠깐.
짠 깨라 자로 짠짠짠짠 세수했어. 아빠는 왜 이렇게 꼭딱 컴파일을 시작을 하면 잘못 쓴게딱 눈에 보일까? 그 전엔 안 보여. 자, 바운스. 만만한다 너 바운스. 컨트롤 C 메모장. 이게 여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좀 나가면 편할 텐데 이게 너무 위아래로만, 그지? 컨트롤 V. 자, 여기서 탱글을 찾아보자. 아스, 응? 뭐야? 왜 없어? 뭐야? 탱글. 진짜 없네? 헤어 바운스도 여기에 분명히 탱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F4. 아. SHTML 스플릿. 에스비 템프로 잠깐만 뭐야 이게 SHTML 캐릭터로 해서 쭉쭉 내려가서 어템프 SB 템프에다 어펜드를 했다. SB 템프는 여기서 새로 만든 거고, 그지? 자, 카피 클립보드 점 setText. 아빠가 이 클립보드 쓸때 조심해야 돼. 이게 소스 코드에 이렇게 해서 넣고 테스트를 했다? 근데 이걸 까먹어. 그리고 프로그램 출시가 돼. 지금 특정 프로그램 뭘 실행을 하면 여기에 뭐야 되게도 중요한 단서들이 클립보드에 다 복사가 돼 있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한 97년? 98년쯤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항상 메시지 박스를 띄워놔라. 바운스. 오케이, 클립보드로 됐고 저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어. 컨트롤 V. 자, 여기 보면 빛이 산란이 되다, 그지? 1번 뜻이 들어왔네, 그지? 1번 뜻이 들어왔어. 자, 여기에는 당연히 비태그를 쓸 일이 없겠지. 자, 확인. 자, 이번에 또 들어왔어. 이번엔 뭐가 들어왔냐면 컨트롤 V. 2번 뜻이,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제 example 센텐스가 들어온 거지. 여기 보면 공이 두번 튀고 나서야 그 공을 잡을 수 있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네. 탱글 들어가 있네. 어? 자자자자자자 여기 보면 비태그가 이렇게 하고 비 쓰고 한칸띈 걸로 아빠가 해놓은 게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비태그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네. 잠깐만. 자, 그렇다면 다시 대보. 여기서 띄지 마. 오케이. 자, 바운스. 짠. 요번엔 제대로. 잠깐만, 아까 근데 탱글을 찾았을 때왜안 나왔지? 탱글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하, 여기 보면 태그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잠깐만, 내가 왜 이랬니? 자, 이거 여기 보면 요거 때문에 지금 다 지워진 거야. 요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다. 지금 보면 여기 소스 코드에 보면 요걸로 다 구분했잖아. 근데 왜 저기다 저걸. 자,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걸로 바꾸지 뭐. 탱글. 이렇게. 이거.
이건가? 오케이. 탱글. 저 글이 들어갈 리는 없지. 그지? 누가 저거 쓰겠어? 탱글. 자, 고. 마운스. 쭉쭉쭉쭉쭉 들어가고 있지. 오케이. 자, 컨트롤 A, 컨트롤 C. V. 컨트롤 F, 탱글. 오케이. 자, 보면 바운스드 이게 정답인 거야. 이 예문에선. 그지? 우리가 이 예문을 디스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럼 요 탱글 이 부분만 날리고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겠다. 그럼 탱글과 탱글 사이에 요거를 괄호 처리하면 되네. 그지? 자, 근데 다 끝난 게 아닐 거야. 여기는 잘 처리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뭐가 뚝 튀어나올 거야. 어디선가. 아니네. 다잘 처리됐네. 잠깐. 여기 보면, 탱글하고 끝이 없어. 이거, 이런 경우는 왜 생기나? 자, the small craft 어쩌고저쩌고. 여기선 왜 이럴까? 그지? 봐야지. 확인해야지. 바운스. 여기서 컨트롤 F V 여기 있네. 자, 바운스. 넌왜 그랬니? 자, 보면 B 태그가 여기 있고, B 태그 여기 있고. 자, 얘를 왜못 잡아냈을까? 그지? 여기 점까지 있는데. 자, 점이 있어 없어? 점 있어. 왜못 잡았을까? 자,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또 보자. 없어. 다 잘은 여기도 없어. 야, 이 바운스가 맨 끝에 가면 왜 항상 안 되니? 그지?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문제가 맨 끝에 가면 안 된다. 바운스가 맨 끝에 있을 때안 되더라.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끄고, 자, 메시지 박스 뜨는 거 잠깐 좀 지우고. 잠깐. 컨트롤 KC. 자, F4. 바운스 말고 이번에는 스타디를 해보자. 스타디. 저게 지금 텍스트 박스에 써서 느리지, 메모리 상에서만 할 거야. 당연히 나중에는 엄청 빠를 거다. 뭐 엄청은 아니고 뭐 느리진 않을 거야. 자, 여기서 땡글. 여기 보면 프라이빗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있다라고 해놓고 이게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닿는 게 없어. 자,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탱글, 탱글, 그지? 이거는 지금 보면 비태그가 여기서 안 닫혔을 텐데 그 처리가 안돼 있는 거야. 비태그가 이건 두 개가 있네, 여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개발자분들이 약간 좀 저기야,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다 해가지고 사전을 만드신 것 같아. 스터디를 보면, 뭔가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의 원인이 HTML 문서 자체의 오류인 것 같다 이거지. Alum 어쩌고저쩌고. 여기 봐봐. Private Study 이렇게 있는데 Study만 B 태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Private까지 했다. 그지?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 Private 있고 여기에 Study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HTML의 표준에는 이게 맞지가 않게 문서가 되어 있는 거야. 원래 비태그를 열었으면 여기에서 비태그를 새로 열을 필요가 없거나 여기서 비태그를 닫고 여기서 새로 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태그 열고 비태그 열고 비태그 닫고 이렇게 묶여 있고, 비태그 닫고 해서 야, 난 HTML 파서 만들게 생겼어 지금. HTML 렌더링 엔진 만들게 생겼네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
자, 이렇게 돼 있다 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탱글하고 여기서 끝났어야지. 그게 끝난 게 없잖아. 왜 그런가, 원인이. 아하하하. 한 문장에, 잠깐만. 한 문장에 여러 번이 나오면 한 번만 처리가 되는구나. Replace all. 이게 지금 자자자자자. 오케이. 자, 이제 지금 방금 뭘 알아낸 거냐면 얘가 왜한 번만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지. 한 번만 된게 아니지. 두번된 거지. 지금 오케이. 요거는 알겠는데 이 이유는 알겠는데 요 끝에가 왜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끝에가 대체 왜 처리가 안된 거야? 보면 빗택으로 분명히 닫은 건데. 자, 잠깐만. 왜맨 끝이 안 되지? 이상하네. 아,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었어. 그래. 누군 어떤 건 스페이스를 넣고 어떤 건 스페이스 안 넣었어. 그래서 그래. 자, 스페이스 띄워버리자. 자, F. 자, 다시. STUDY. 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는 해결했어. 현재 두 개의 문제가 보이고 있어. 자, 탱글. 자, 보면 탱글 요렇게 돼 있고, 그지? 요렇게 탱글 요렇게 돼 있네, 그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이거 전체를 다 저기로 한 거지. 자, 근데 봐봐. 우리는 자, 이거는 프라이빗 스터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따로 배정해 놓은 방. 지금 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저막 네이버 사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스터디만 볼드체로 나왔어야 되는데 프라이빗 스터디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심지어 이거는 아카데미 거치고 저쪽 전체가 다 과로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다 이러냐? 아니야, 일부만 그래.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아니다. 여기도 그러네. 단어를 잠깐만, 여기 쭉 내려가서 다른 데는 어떤가 보자. 지금 보면 이 예문들. 찾은 단어, study. 여기 보면은 수거 부분이거든, 이거? 수거 부분은 그런 게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문에도 그런 게 없고. 지금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단어 뜻 설명하는 부분에 있는 예문. 각각의 뜻에 대한 예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지? this. 이거는 당연히 볼드체로 할 이유가 없는데 볼드체로 돼버렸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해결할 수 있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가? 지금 보면 맨 안에 있는 탱글만 남기고 맨 바깥쪽 탱글들은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시작,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 중에 진짜는 뭐다? 시작, 끝.
요두 개가 진짜고 요거는 가짜라는 거지. 자, 여기도 시작, 시작, 끝, 끝 이렇게 돼 있을 때맨 안에 있는 것만 남기라는 거지. 그지? 이는 마치 우리가 우선순위, 계산기로 우선순위, 계산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계산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 봐봐. 숫자들이 엄청 많이 써져 있어. 괄호도 엄청 많어. 이렇게 쫙돼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먼저 연산이 되어야 하는, 가장 먼저 연산이 되어야 하는 게 뭐야? 얘야, 얘. 요거야, 당연히. 자, 인간은 초등학생만 돼도 이거 알지.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이것이 탱글, 이게 우리가 하나의 괄호라고 봐. 하나의 괄호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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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있을 때맨 안쪽 괄호가 누구냐?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괄호들은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커피 한잔하면서 생각해보겠어. 잠깐만 멈추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 자, 봐봐. 지금 스터디의 예문들은 지금 뭐, 자, 봐봐. 여기서 설명하자.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연준이는 공부하는 중이라고 썼어. 자, 공부하는 책상. 컴퓨터 하는 책상. 공부용 책상. 그지? 자, 우리는 공부라는 단어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정답이야. 공부라는 게 정답인데, 자, 지금 여기서 연준이는 괄호 시작, 그리고 공부하는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라는 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괄호는 무시를 하고,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 봐. 공부용 책상,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게 진짜야? 요게 진짜고 요게 진짜인 거야. 그지? 이거를 처리를 여기서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넘기고 나중에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만들 때, 자, 봐봐. 괄호의 시작, 괄호의 시작, 괄호의 닫기, 괄호 닫기. 괄호 닫기, 닫기가 뒤쪽에 있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맨 바깥쪽, 이 개념을 이렇게 해야 돼. 맨 바깥쪽 괄호를 무조건 날려준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꼬일 것 같아. 맨 바깥쪽 괄호를 없애준다. 바꿔놓고 맨 바깥쪽 괄호들을 없애준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하기가 되게도 곤란한 게 이거는 SHTML 전체야. 즉 무슨 말이냐? 이 문서 전체 통째로 지금 가져왔잖아. 여기에서 맨 가운 맨 바깥쪽 괄호를 날린다. 맨 바깥쪽 비태그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서 전체에 딱 가운데 있는 비태그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이걸 원한 건 아니야. 이걸 원한 건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문서 뭐 만드는 거 넘기는 게 언제지? 여기거든. SB 템프 투 스트링. 여기야, 여기. 여기서 넘긴단 말이야. 여기는 넘길 때그 HTML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뭐다? 이거 딱딱 한 줄만 넘기는 거야. 아, 한 줄이라 해야지. 아, 이거 전체를 넘기네. 얘도 일단은 저렇게 놔두고 탱글 탱글 잠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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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괄호, 맨 가운데 괄호만 남기고 날리는 그 시점을 언제로 하냐면 여기서는 힘들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get 띡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정리를 할 거거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찾은 단어,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예문,
예문 해석 뭐 어쩔 줄 이렇게 해서 그 성문종합영어 베타 2 버전 때처럼 엑셀에서 단어장 암기장 만들듯이 그렇게 바꿀 거야. 그때 딱 바꿔야 돼. 컬럼 기준으로 해당 하나의 컬럼에 탱글이 요런 식으로 있다면 혹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 최종 가운데 탱글만 남기고 나머지 괄호 탱글들은 없애주는 루틴이 필요해. 그 루틴을 따로 만들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요약 들어가겠어. 30분 40초. 30분 40초. 이거 기억을 해놔야지 유튜브에다가 써놓는단 말이지. 0030 31분에 요약이 들어가겠어. 자, 오늘 배운 거를 지금 요번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를 좀 잠깐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어. 우리는 볼드체를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런 어떤 그 예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문에 이렇게 스터디 볼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자, 요뒤 아래로 내려가면 있겠지. 여기 보면은 누드 스터디 이러면 습작 누드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괄호로 만들고 문제를 내는 거지. 다음 괄호에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습작 누드화하고 누드 괄호 이러고 보기 1번 스터디, 2번 플레이, 3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딱 나오는데 그중에 이렇게 스터디라는 어떤 괄호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태그로 구분을 해낸다. 그지? 이게 우리의 시나리오였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간다. 근데 네이버 사전을 보면 각각의 단어의 뜻에 대한 예문을 보면 스터디만 딸랑 볼드가 아니라 프라이빗 스터디라고 써져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몽땅다, 몽땅다 저기다 볼드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보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 문서 자체 통째로 다 괄호가 쳐져버리고 그지? 괄호가 쳐져버리고 다음 중에 맞는 말을 고르시고 그리고 학술적 문화 과학 연구 등 이러면 문제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지? 우리는 스터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스터디 스킬즈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지. 그지? 훌륭한 학습법 스터디 스킬즈 아뭐 그런대로 뭐 이해는 되지만 약간은 좀 이상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럼 이 볼드체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지금 여기를 보면 뭐야? 여기 스터디 스킬스 부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볼드가 있고 볼드가 있고 볼드가 있고 볼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볼드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 또 볼드가 있는 거야. 이 문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스터디만 딱 돼야 되는데 요 스킬까지도 되어 있다라는 거지. 요것을 설명을 하면 괄호로 설명을 하자면 스터디 스킬즈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스터디가 중요한데 스킬즈가 들어가 있다. 이게 거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네. 맨 아래 괄호가 아니네. 이럴 경우에는 맨 아래 괄호. 자, 여기는 맨 안에 괄호가 정답이고 얘는 맨 바깥에 괄호가 정답이네. 야, 이런 경우 있네 이거. 잠깐. 이거를 여기를 가지고 볼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 안돼 수고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나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 이거 이런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 요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요약 전에 동영상들을 보면 우리는 맨 가운데 괄호만 남기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맞거든.
요거 맨 안에 괄호만 남기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맨 바깥에 괄호야. 당연히 이런 경우가 있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요약 취소. 요약 취소. 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자, 이런 경우 study skills. 이런 경우가 많나? Studies, study. 지금 이거 보면 to make 맨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런 맨첫 글자가 대문자로도 이러네. The study shows confirms that. 스터디 볼드체가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틀린 예문이다라고 걸러버릴까? 그지? 자, 봐봐. 여기는 스터디가 분명히 볼드가 하나야. 아주 명확하지. 근데 이건 문제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볼드체가 두 개로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이 문서의 오류야. 네이버 사전의 오류인 거야, 이건. 이것도 오류인 거야. 이거는 그냥 빼버려. 뭐 예문으로 쓰거나 그럴 거는 되지만, 문제로 내기에는 부적절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분명히.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거 예문이 있지만 요 스피커가 없으면 이거를 아예 채용을 안 했듯이 볼드 태그나 스트롱 태그가 한 문장에 두개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오류 예문이다 이거지. 문제를 내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에는 적절한 예문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빼버리자 이거지. 그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괄호를 뭐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지? 만약에 이게 수거래 봐. 수거 같은 경우엔 전치사고 뭐고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bound in은 어떻게 돼 있어? 보면, 자, 보면 abound with. 자, 이거 비트가 어떻게 처리했니 얘? 이것도 문제 되겠는데 잘못하면? 비태그 인 그지? 비태그가 두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비태그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비태그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비태그가 중복이 있다는 거지. 그 중복 여부는 어떻게 가리냐면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탱글탱글 탱글탱글 이게 오류 있다는 거야. 이건 오류 있다는 거야. 탱글탱글 있으면 오류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오류인 거야. 요렇게 컨트롤 C 컨트롤 F V. 자, 오류 그지? 오류. 자, 보면 우린 보면 스터디가 필요한데 스터디드 언더 여기까지가 볼드체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로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는 스터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얘가 저기네라는 걸 알지만 야 이걸 해결을 하는 방법은 있긴 있어.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게 쉬울까? 쉽지가 않지. 수거일 때는 쉽지가 않아. 잠깐만 수거에는 오류가 없나? 수거에는 보면 에헤 아빠 지금 입에 이런 오류들이 있는지 알겠어. 이거 여기 보니까 이 느낌이 팍 오네. 이 개발자분이 만들 때 어바운드 인을 볼드체로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했냐면 어바운드하고 인을 분해를 해서 이 스페이스로 어바운드는 굵게 인을 굵게 한거 in을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굵어졌냐면 여기가 굵어진 거야.
이것은 개발자분이 잘못했네. 뭔가 오류가 있네. 그치? 오류가 있는 거야, 이거. Be good at. 자, 봐봐.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했나 봐보자. Be good at. 수고. 뭐뭐에 능숙하다. 여기에는 예문이 없네. 근데 지금 아까 저기에서는 그게 딱 걸린 거야. 미국에 이것도 왜 볼드로 했을까? 얘는 왜 볼드로 했을까? 얘도 볼드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왜 볼드로 했어? Be good at이니까 be가 들어간 거야. 그지? It is의 is를 여기에다 했는데 여기에서 it를 통째로 볼드로 만들어 버렸네. 이 일반 예문에도 오류가 있어, 지금 보면. 그지? 자,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봐봐. as에 전치사 있는 것들 다 이런 오류 있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42분, 41분, 50초, 55초에 요약 들어가서. 자, 우리는, 볼드체를 가지고 과로 문제의 정답을 추출을 해내기로 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볼드, 이 HTML 문서의 볼드를 가지고 이 동영상 이전 내용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탱글 시작, 탱글 끝, 요래 가지고 우리가 주요 관심이 있는 단어에 어디가 시작이 되고 어디가 끝인지를 구분을 해내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이버 사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 이게 무슨 큰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볼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처럼 이걸 분석을 해내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 특히 수거에서의 어떤 전치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 Known as 이게 볼드체야, 두꺼운 글자체. 그래서 이것이 과로의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내는데 지금 보면 이 AS 이게 여기도 볼드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로그래머가 대량의 사전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가지고 오면서 이거를 단어별로 나눠서 Known이라는 게 있으면 굵은색으로, as라는 게 있으면 굵은색으로 바꿔라라고 프롬을 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스페이스를 감안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좀 생각을 했어야 되네. 이거 만드신 분이 그냥 냅다 돌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 있는 as에도 볼드 태그가 들어가 있다. 여기 보면 스트롱, 그지? 스트롱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잠깐, 이거는 스트롱이네, 또. 그렇지. 스트롱이든 볼드든 상관없다. 비태그든 스트롱 태그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Known as 지금 보면 Known as 말고 또뭐 아까 뭐 했었지? Be good at. 자, 이런 수거가 있다 했을 때 여기도 문제들이 나타난다. Be good at 요거만 볼드해야 되는데 여기는 AT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분석을 하기에는,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요약. 네이버 사전 자체에 스트롱 태그와 볼드 태그에 문제가 있다. 저거는 대량의 데이터, 사전 데이터를 임포팅을 할 때, 임포팅을 설계한 애가 잘못한 거죠. 이걸 근데 왜 그냥 냅뒀지? 분명히 잘못한데 지금 뭐 명백하거든. Be good at skating인데 AT가 여기에 지금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면 it 여기도 be good at에서
IT는 볼드 태그를 쓰면 안 되지. 그지? S만 볼드 태그를 써야지. 어퍼스트로프 S. 이것만 볼드를 했어야 되는데, IT까지도 볼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현재의 문제점은 그렇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이건 동영상으로 주절주절 거리면서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야. 지금 아빠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다음 사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만들다 보니까 저런 오류가 있네. 저거 저래 가지고 되겠냐? 자, 봐봐. 얘는 어떤가 봐봐. 볼드. 볼드. 형 볼드 없고. 예문에 얘가 볼드가 없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있는데, 연구하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칠이 돼 있어. 지금 보면 얘네는 제대로 했는지 한번, 얘네도 한번 확인해 보자. Be good at. Be good at. Good at. Okay. Good at. Be good at. Okay. Be good at. Be good at. Okay. 자, Be good at cooking. Be good at. 아, 얘는 저기네. 자, known as. 아, 이건 이렇게 하면은 보면 known as, better known as. 오케이. 자, known as. 이 빨간 줄가 있는 건 뭐야? known as. 얘네는 제대로 한거 같은데, 아빠 볼 때. 자, abounding. 무엇이 풍부하다. 잠깐만. 얘네는 abounding 딱 하면 abounding 풍부하다. 대표 뜻 나오고 abounding something 이렇게 저기가 있네. 그지? 그리고 예문에 보면 얘네 원래 이랬었어? 되게도 잘 나오는데? 이게 없었잖아. 아, 여기, 아이씨. 지금 보면은, abound in은 제대로 나오는데, abounds in은 제대로 안 나왔네. 이게, 요새 개발자분들 왜 이러시나? 저걸 감안을 안 하고 막 만들었단 얘기잖아. 에이. 여기 보면, abound in용 in인데, 인 들어가면 무조건 잠깐만. 자, 해외 사전들을 한번 보자. 해외 사전, 영영 사전. 자, 해외 영영사. 자, 이게 홈비 그 옥스포드 사전, 옥스포드 사전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전이 있어. 자, 유이어랑 반대말이 인터넷 영영 사전. 이거. 저 볼드체로 처리하는 게저 쉬운 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네를 쓰겠다고 한 이유는 이 볼드체 때문에 쓴 거야. 이것이 있어야만이 괄호 문제를 낼수 있어서.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보니까 그러네. abound in 이건 다잘 처리했지. 근데 abounding in 이건 처리를 못한 거야. 야, 안 돼, 이러면.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저거 처리할 수 있는데. 자, 예문. 예문. 뭐야, 예문이 없어. 예문이 있는데, 여기는 저기를 안 했지. 볼드 처리를 안 했네. 그지?
집에 있는 옥스퍼드 사전은 어떻게 돼 있냐, 연준아? 이게 볼드 처리가 돼 있냐, 사전들은? 지금 여기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잘해도 되지. 근데 그 우리가 쓰기에 안 좋다는 거지. 응. 영영 사전. 쟤네 서비스를 뭐 욕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뭐 아이 고맙지 우리야. 저것만도 고마운 거지. 롱맨 아직도 있네. 자, 그다음에 롱맨 영영사전. 야, 이게 안드로이드 거기에는 있나 보구나 아예. 온라인 영영사전. 자, 이 동영상은 그저막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아빠가 어느 부분에서 헤맸고 어디에서 곤란한 걸 겪더라, 그런 걸 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시작 공부를 하기는 당연히 아니다. 나중에 한줄한줄 소스 코드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고. 롱맨 영영사전. 이것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사전도. 잠깐만. 어바운딩. 정말로 저거를 만들려면, 정말로 저걸 제대로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게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클 거야. 이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정말 제대로 처리하려면,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의미는 있다. 왜? 네이버 개발자분들도 안한걸 아빠가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네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는 정말로 시작 프로그래밍 공부가 되는 거지. 영어 이 아빠는 지금 시작 공부 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네 영어 단어랑 수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그걸 처리를 안 했어.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거 말, 그 아예 그냥 말해버리고 하질 말아야지. 그래서 그래. 자, 비구댓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대 봐. 그러면 이거는 얘가 별로 안 좋고, 어바운딩이 known as라는 어떤 관용어구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이 known as를 그 볼드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be known as, known as, known as. 근데 여기에서 이 as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잘못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단어를 분석을 해야 돼. known as 이러면 known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것이 원형인가 아닌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known 이러면 얘가 별로 안 좋다. 수거 중에 동사 들어가는 거뭐 있지? play with. 자, play with라는 걸 했을 때 여기에서 분명, 아 여기 그렇지. 여기 보면 우리는 play with만 찾으면 안 되고 playing with도 찾아야 돼, 그지? played with 그것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레이 따로 위드 따로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레이 위드 썸씽 여기 들어갔을 때 플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여기에서 찾는 거야. 요렇게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요 단어들이 문장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볼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걸 볼드 처리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그것은 너무 길어질 거 아마. 그러니까 play, played, place, playing 쫙다 바꿔버리고 with도 문자열 중간에 있는 with는 내두고 양옆에 한쪽 둘중 양옆에 공백이나 쉼표나 마침표가 있는 그거를 쫙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지. 전치사까지 다. 이 전치사가 play with의 with인지 아니면 저 앞쪽에 다른 위드와 다른 거랑 연관된 위드인지
아니면 저쪽 뒤에 있는 다른 위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문서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수거와 연관이 있는 플레이와 위드만 볼드를 처리한다. 아 훌륭해. 아 근데 네 영어 공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다음에도 가보니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네. 다음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심하네. 그래도 네이버는 야 어바운딩 인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지? 근데 이건 참 좋았어. 이 비슷한 말 뭐 이런 거,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 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중첩괄호가 있는 거는 탈락, 문제로 쓰지 않는다. 이거는 뭐야 문제로 쓰기에 적절한 예문이 아니야. 다른 보기에서 도용을 하거나 다른 보기로 채용을 해서 쓰기엔 좋아 당연히.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 아빠의 결론은 그렇다. 아빠의 결론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문으로 쓸 때, 예문을 뽑아올 때 이 스피커 아이콘이 없는 것들을 아예 다 무시를 해버렸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복괄호가 있는 것들은 빼버린다. 중복괄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보면 탱글탱글이 오픈을 했어. 그러면 오픈을 하고 이 클로즈드가 되기 전에 뭔가 여기서 오픈이 됐다. 아 그럼 이건 탈락이야. 이건 탈락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탈락이냐면 이렇게 탱글탱글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반대로 끝에 탱글탱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끝에 탱글탱글이 있는 경우가 어느 쪽에 있나. 끝에 탱글탱글 그렇지 저기 있네. 자 여기 보면 탱글 아니네. 아 그렇지. 요렇게 탱글탱글이 요렇게 열린 경우나 혹은 탱글탱글이 요렇게 닫힌 경우가 있을 땐 이것은 뭐다? 문제로 쓰기에 부적합한 거야. 이중 탱글탱글이야. 그러니까 근데 탱글탱글 있고 여기에 다른 글 있고 탱글탱글 있으면 문제가 없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be good at 여기에서 요것이 볼드인 경우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프라이빗 스터디 이거 전체가 다 볼드인 거야. 개인 교습이라는 게 뭐 개인적인 공부 그게 다 몽땅 다 볼드인 거야. 이거는 문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다행히도 나름 문장이 좀 긴 것들은 저런 문제들이 별로 없다. 근데 여기에서 스터디로 다시 가자. 야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나중에 소스코드 쭉 얘기할 때 스터디 가면 관용어구처럼 쓰인 요런 짤막짤막한 얘기들이 여기 가보면 자 이게 뭐였어? 아까 스터디 책 경험 자 위로 여기 보면 프라이빗 스터디 혹은 아카데미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이중 볼드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지 되겠는데 이건.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한 시간 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어. 오케이 잠깐만. 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좀. 그 아이디어가 좋았단 말이야 이거. 자 봐봐. 지금 결국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저걸 언제 딱 걸러내면 좋으냐면 여기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이 SB템프의 투스트링으로 바꾼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해야 돼. 잠깐만. 여기서 if 투스트링 한 걸 메시지 박스로 띄워줘봐.
그리고 여기에서 SB10 부트 스트링 한 거가 인덱스 오브가 탱글탱글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숫자 할까? 탱글 그지? 어 이게 연속으로 두 번 있거나 혹은 거꾸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자, FO 어떻게 대처를 할까? 자, 바운스 상당히 많아 이게. 그리고 이게 개발진 분들이 네이버 쪽 이게 뭐야? 저기야 이거 뭐 오타났나 보다. 자, 다 틀리 엉뚱한 단어를 입력했을 때 사전에 없는 걸 넣었을 때 처리하는 부분 아직 안 만들어서 자 탱글탱글이 없어? 바운스 확인 없을 리가 오타가 있을 거 아마 지우고 컨트롤 V 자 탱글탱글 탱글탱글 아 또 이 또 막상 또 쓰려면 또 없어. 그지 왜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야 또 이건. 바운스는 탱글탱글이 정말로 없네. 자 스터디 끄고 다시 스터디는 있는 게 분명하지. STUDY 스터디 지금 탱글탱글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요거가 진짜다라는 거지, 그지? 자 다음 요거가 진짜라는 거지, 그지? 다음 요거가 이거가 진짜라는 거지. 요번에는 탱글탱글이 앞쪽에 붙어 있어, 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나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자동으로, 그지? 이게 되게 더 어려운 부분이야. 자. 이게 진짜지, 그지? 게다가 저기에 수거해가지고 전치 사붙고 어쩌고저러면 이건 정신 없는 거야, 그. 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단순히 저걸 정말로 무시를 한다. 무시를 한다. 에이, 그러지 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라고 아빠한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어두운 거를 탱글이라는 걸 가지고 스플릿을 할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이 튀어나오고 요 부분이 결국엔 튀어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을 번호를 매기자면 얘가 1번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2번으로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검색한 스터디라는 것과 1번의 유사도가 30%라면 2번의 유사도는 거의 100%라고 봐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중에 유사도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할 수는 있어. 뭐 그리고 그게 거의 정확도가 거의 99% 이상일 거야. studied, studying, studies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부분 다 맞출 거다 이걸.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no net라는 예를 들어서 수거가 있다고 했을 때 abound in이라는 수거가 있다고 했을 때 전치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전치사는 되게도 골 때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한다면 전치사 해결하는 방법 지금 생각났어. 전치사 해결할 땐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그것도 볼드 태그로 들어가서 탱글탱글이 있을 텐데 그 전치사 양 옆에 공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지? 그게 전치사지. 그지? 그 다음에 맨 공백이거나
앞에는 공백, 이 뒤에는 공백이거나 쉼표이거나 아니면 마침표이거나 아니면 느낌표이거나 아니면 물음표이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전치사야. 그것이 아니면 그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그냥 다 볼드체 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아, 그렇게 해결을 할까? 그럼 지금 이런 확률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때려 맞추는 거를 만들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일단 이런 탱글탱글 탱글탱글은 하나의 탱글로 만들면 돼. 잠깐, 되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잠깐 한 번 더 봐. 탱글탱글. 자, 탱글탱글은 하나의 탱글로 만들어. 무조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쪽 탱글이 죽던가 이쪽 탱글이 죽던가. 그지? 근데 지금 보면 이거를 하나의 탱글로 만들고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는데, 자, 다시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탱글탱글을 하나로.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야. 그걸 어떻게 찾아? 자, 만약에 이 잠깐만. 이두 개가 나왔을 때 요거랑 가까운 애가 진짜일 확률이 큰 건가? 잠깐만. 요번엔 이거랑 가까운 애 스터디. 그지? 두 개 나왔지? 이거랑 가까운 애. 잠깐. 이게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두 개랑 가까운 애. 이게 가짜. 진짜네? 그지? 두 개랑 이거랑 가까운 애가 진짜. 얘가 가짜. 야, 해놓고 보니까 정말 그런데? 잠깐만. 노은에스. KNOWN. 잠깐만. 노은에스 말고 어바운딩. 뿅. 다시. 이게 지금 초기화를 안 하고 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시 어바운드 인. 아닌데? 왜 안 되는데 이거? 어바운드 인 맞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이거 인덱스 3, 1, 2 이거 다 테스트하고 끝난 문제 아니야? 왜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 지금 얘가 0이네 0. 잠깐만. 스탬프 부분 단어 검색으로 시작하는 검색 포함된 단어 검색하기 사전 검색 및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 자, 지금 n타입이 뭐야? n타입이 뭐야? 1이야. 1로 빠졌어. 자, ASX. 자, S템프가 뭐였어? 지금 S템프가 이거였는데 절로 빠졌다고? 예문 발음 듣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복사 카피. 자, 왜 이거 갑자기 여기서 에러가 나니? 자, 보면 S템프가 이거야. 부분 담아 검색을 타이틀 글자 크기 탭. 여기에 왜 보이스 코드가 들어가 있지? 자, 가보자. 탱글. 잠깐만. 얘가 1번이 되려면 발음 듣기라는 게 있으면 들어가 버렸네. 그지? 여기에는 발음 듣기가 없는데. 잠깐만. 왜 저길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갑자기? 얘가 왜 n타입이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n타입이 분명히 1이라는 걸로 들어갔는데?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 예문 발음 듣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이게 뭐 볼드체가 들어와서 이렇다 치고 그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거 들어가 있네. 이게 들어가 있네. 이거를 지금 얘가 탱글로 바꾼 거야. 여기서 뭔가 오류가 난것 같은데 버튼 잠만 이런 경우도 있네. 잠만 그러면 쉬프트 F 여기서 탱글로 바꿀 때 메이크 DTS 링크로 들어갔을 때 오류가 나는 거지 지금. 잠깐만 여기는 익스트랙트인데 잠깐만. 분명히 다 테스트를 했는데 오류가 생긴 거 전에 없던. 그럼 여기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거는 분명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잠시 컨트롤 KC. 여기도 잠시 컨트롤 KC. 그리고 오류가 사라졌는지 다시 확인. 컨트롤 KC, F4. 바운드 인으로 했을 때 에러가 나더라. 어바운드 인으로 했을 때 에러가 나더라. 그지? 어바운드 인. 오케이. 에러 나네. 야, 이거 뭐야? 왜 어제 몰랐어, 이거? 아이고, 없던 에러가 생겼어. 없던 에러가 생기네. 자, n타입 1. n타입 1이 되는 조건은 맨 처음에 마이너스를 내놔. 쉽대포. 자, n타입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내놨어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어야지. F. 근데 어제 왜 저게 안 걸렸지? 어제 동영상 한번 보고 싶다야. 어바운드 인이 어떻게 됐는지. 자, 지금 이 오류는 그냥 단순 오류야. 단순 오류다. 어바운드 인. 이게 지금 왜 나오나? 그지? 단어 뜻이 안 나오네. 뜻이 안 나와. 뜻이 안 나왔어. 그지? 여기 뜻이 나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러지? 봐보자. 바운드. 자, 뜻이 나오나 보자. 바운드. 컨트롤 C, 컨트롤 V, 바운드, 뭐뭐 할것 같은, 그지? 자, 근데 수거에 왜 저기 안 나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안 나와, 왜? F, 어바운딩 안 됐었고, 노네즈, KNOWNS. 이거 뭐가 오류 있다. 수거를 찾은 걸 테스트를 어제 내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지금 보면 노네즈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안 나와. 자, 해석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해석 make DTS link 아니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자, 보면 단어 뜻, 민 스타트, 민 어쩌고저쩌고 거기야 거기 그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 자, 요 아래쪽인가? 일반 예문 발음 듣기 이거 링크 만드는 거고 get 여기서 여기야 여기 mean of class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단 얘긴데 이게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잠깐만. 여기서 뭔가 잘못됐어. 여기서 지금 수고 뜻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자, 노은에서 쳐봐. KNOWN에서 노은에서 무엇으로 알려진. 자, 여기서 얘를 보면 민스타트, 민엔드. 야,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이러면. 잠깐만, 바운스. 자, 지금 패턴을 봐봐. 노은에서는 지금 하나 더 있지. 바운스는 뜻이 하나만 딸랑 있는 거. 지금 바운스는 여러 개인가? 아, 여러 개네. 뜻이 하나만 있는 게또뭐 있었지? 자, 전략가. 전략가. 이렇게. 그지? 자,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져왔는데, 왜저 수거를 내가 테스트를 안 했어? 어제 숱하게 하지 않았냐? 신기하네. 민 스타트 앤 인덱스 민 엔드 DT 스타트부터. 자, 민 온더 메인 클래스, 민 클래스.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왜안 나와? 오케이. 자, 지금은 여기에 보면 민온 민클래스. 잠깐만, 여보, 민온 민클래스. 있어. 그지? 자, 근데 수고는 없어. 근데 이게 왜 어제는 안 보였지? 어바운드 인. 귀신이 고칼로루지네. 자, 어제 왜 이게, 아, 민온이네 얘는. 민운이네. 잠깐만. 저 민운이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하나만 있어 딸랑. 반드시. 자, 컨트롤 A. 아, 잠깐만. 잠깐만. 실행.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자, 바운스. 아, 아니, 어바운딩 찾기. 오케이. 자, 이게 HTML 원본이야. 컨트롤 C, MEAN, ON, 민온. 여기에 뜻이 있는 거야 지금. 아주 뭐뭐가 많다. 그지? 자, 그 다음. 자, 어바운딩 말고 아무 단어나 다른 거. 자, 여기서 스터디. 스터디 찾기. 오케이. 컨트롤 A, 컨트롤 C. 자, 뉴, 컨트롤 N, 컨트롤 V, 컨트롤 F, 민원.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아빠가 여기에서 민원 클래스를 찾았어. 민원, 이거 민 클래스. 이게 그 단어 뜻의 시작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이게, 아, 나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제 내가 수거랑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 어바운드 인을 안 했을 리가 없고.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여기 민원을 썼어. 여기에 민원 썼고, 여기도 민원 있고, 민원. 그지?
2번 뜻, 3번 뜻, 4번 뜻, 5번 뜻, 6번 뜻, 7번 뜻, 8번 뜻, 9번 뜻. 그지? 자, 민원으로 바꿔 이걸. 자, 근데 컨트롤 C. V. 이상하다. 나 꿈꾸는 거 같네 지금. 이게 어제 왜안 나왔지? 민원. 잠깐만. 민원 한칸 띄고 다운표. 자, F3 한칸 띄고 다운표 없어. 그러니까 한칸 띄고 민원 요걸로 찾아야 되겠네. 컨트롤 F, V. 오케이. 컨트롤 탭 F3. 그지? 분명히 맞지? 민원 이렇게. 자, F5. 신기하네. 아니, 어제는 다 되지 않았었어? Abound in. 잠깐만, 여기서 이제 S템프를. 자, S템프 복사. 자, 여기로 들어왔는데 N타입이 뭔지 봐야지. N타입은 1이야. N타입이 1이래. 자, 근데 예문 듣기, 발음 듣기 이게 있었대. 아, 잠깐. 어제 막판에 아빠가 어제야 오늘이야 그 뭐지 N타입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가 뭐 때문에 아 이거 이러면 3번으로 올리면 돼 이러면서 이 3번을 위로 획가닥 올렸거든. 그때 오류가 시작이 된것 같은데 내가 볼때 잠깐만. 지금 이게 1, 2, 3을 정할 때 예문 발음 듣기가 3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문 발음 듣기가 1번에도 있어. 이 1번이 뭐냐면은 뜻이야. 이게 뜻의 예문이고 2번이 3번이 일반 예문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1번의 뜻의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른 걸로 해야 돼. 예문 발음 듣기하고 이거하고 상충되지 않는 걸로 해야 돼. 지금 S템프에 보면, 잠깐만, Shift F. 자, 모든 것을, 어지, 그, 이것을 횟가닥 위로 올린 그 시점 바로 위로. 그 이후로 테스트를 안 했었어. 그랬던 것 같아. 어제 동영상을 보면 그럴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맞는데 일단 이걸 1로 해놔. 1로 해놔. 안 되는 게 갑자기 생기면 원래 되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 다시 F. 거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자, abounding. 뿅. 자, 보면 어제도 여기서 에러 났었나? 지금 보면 부분 단어 검색. 보함. 이 N타입을 내가 왜 이걸 1로 해놨지? 마이너스 1로 했는데 아빠의 성격상 왜 저거를 1로 해? 이 1로 바뀐 계기가 뭐야? 마이너스를 해놓고 다시 야 어반딩. 아 오줌 마려. 자 이번에는 S템프가 뭐야? 여기에서 에러가 났었나? 자, 잠깐만. 일단 일반적인 단어, 스터디 되던 것도 안 되면 안 되고. 자, 지금 슬슬 되던 것도 안 되기 시작했어. 자, 이거는 뭐지? N 타입이 뭐야?
엔타입이 무조건 일이야 얘는 요새. 왜? 여기 보면 예문 발음 듣기가 있어서 그래. 자, 잠깐만. About in. 무엇이 아주 풍부하다. 민온. 자, 잠깐만. 여기서 민온으로 해? 자, 이것도 원래대로, 원래대로 다시 복귀. Shift F. 요렇게, 요렇게 돼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고, 이게 바로 어제 마지막 상황일 거야, 아마. F. 이런 것도 기억이 잘 나네. 자, study. 잠깐. Shift F 마이너스 1. Study. 발음 듣기가 들어 있어서 저기가 된 거야. 자, 이게 예문 발음 듣기. 예문 발음 듣기로 지금 저기를 했는데 뜻을 찾고 있는데 얘가 내가 백업 해놨나? 이게 언제 거야? 2월 19일 오전 7시 27분. 아, 내가 이걸 왜 하루에 세 번으로 오토 프로텍트를 안 걸어놨지? 세 번인데 왜 하나밖에 없어? 야, 너 왜 나를 연? 세 번 만들라는데 왜 세 번이 안 만들어져 있어? 아, 어? 그지? 있을 거야. 자, 여기 위치를 봐. 예문들이고 예문 발음 듣기. 시프트 F. 아니 이게 아우. 어제 내가 테스트를 안 했을 리가 없고. 분명히 잘 됐는데 수고가 갑자기 안 돼서 이걸 시작하는 거지. 바운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단 말이지. 바운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n타입은 1이었어. 근데 이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그건 F. 만약에 내가 수거를 찾으면 요거를 지금 못 찾는 거잖아. 지금 문제가 컨트롤 C 문제에 집중해. 컨트롤 V. 지금 다른 데는 다잘 되고 있어. 어바운드 인, 어바운드 위드 해가지고 여기에 설명도 나오고 뭐뭐지 풍부하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답이 아닌데 들어온 거고 요게 날아가야 돼. 자, 어바운드 인을 네이버의 사전에서 보면 뭐뭐지 아주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V. 자, 이게 잠깐만 뭐뭐지 풍부하다. Abound in. 잠깐만, Abound with잖아 지금 이건. 잠깐만, Abound in. 자, 해서 일로 들어왔을 거야, 그지? 일로 들어와서 뭐뭐지 아주 풍부하다. 자, 지금 보면 얘를 못 가져오고 있거든. 얘 이거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F, V. 못 가져와. 지금 요거는 가져왔을 거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F, V. 이거는 가져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두 개에서 지금 하나는 요걸 가져와야 되고 하나는 요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못 가져온 거야. 그 원인을 먼저 찾아. 그거부터 해. 지금 저 볼드체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3000% 빠졌는데 지금. 자, 왜 이러지? 아, 어제 내가 분명히 테스트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해서 다 끝난 얘긴데. 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 아까부터 오줌 마려운데. 아니, 뭘 실수를 했지 내가? 알다시피 됐다. 아. 지금 보면은 얘가 미논 클래스가 아니라 어제는 분명히 저였을 텐데 이게 아니라 미논이야.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고서 한번 해보자. 자, 바운스. 됐고 그 다음에 be good at 수건을. 자, 이게 어펜드가 돼서 그래. 자, 껐다 켜야 돼. be good at 지금 여기 보면 검색을 못하고 있어. 컨트롤 C. 나머지는 다 잘 가져오는데 첫 번째 뜻을 못 가져오고 있어. 지금 여기 보면 be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 지금 보면 이게 뜻을 가져왔네. 뜻을 가져왔는데 자, 잠깐만, be good at이 뜻이 하나야? be good at 능숙하다. 지금 잘 가져오네. 자, 근데 요 쓸데없는 요거 두 개를 날려버려야 돼. 지금 요거가 지금 잘못 가져온 거야.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수거가 여러 뜻이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 지금 잠깐만 화장실 좀 나요. 진짜 오줌 마렵다. 잠깐만. 자, due to라는 거는 뜻이 두 개가 있지, 그치? 뭐뭐에 기인한다, 뭐뭐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나와야 돼. 자, 요 위에 이상한 거 나온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저것이 뜻이 두 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F4 테스트용 단어를 몇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걸 가지고 due to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 듀듀 컨트롤 C 보면은 이거는 잘못 가져온 거야. 지우고. 자 보면 1번 뜻 그지? 1번 뜻 가져왔고 1번 뜻 예문들 쭉 가져왔고 예문이 나오네. 자 보면 여기 보면 1번 예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자 잠깐 예문 두 개 그리고 수거 있고 그지? 자 뜻 하나만 가져왔고 그지? due to ignorance 요게 나와버리네. 얘는 왜 안 가져왔어? 그지? 자 이런 문제 있고 잠깐만 그러면 뜻이 여러 개인 단어 제대로 가져오는지 다시 확인. F 뜻이 여러 개인 수거는 지금 못 가져오고 있어. 자 bounce 보면 튀다 자동사 3번 4번 5번 잘 가져오네 얘는 그지? 자 bounce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예문들 하나도 안 가져와. 원래 이거 예문들 다 가져왔었는데 그지? 자 지금 중요한 게 수거에서 무슨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어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와장창 다 지금 꼬이고 있어. 아니 뭐를 바꿨지 내가. 자 일단 원상복구 1. 아니 아빠가 이렇게 프롬 짜다가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재수 없이 이게 뭘 딱 지웠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 이게 그렇게 해서 바뀌었나 그리고 이걸 바뀌면서 꼬인 거야. 지금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거를 일로 했던 거 같기도 해. 어. 그리고 지금 바꾼 거는 이거야 이거. 자 다시 무슨 단어를 찾았냐면 바운스를 찾았어. 바운스 자 보면 1번 찾았고 예문들 나오고 그지? 2번 찾았고 예문 나오고 3번 찾았고 3번에는 예문이 없고 오케이 맞아.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보면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야 지금 그지? 자 그 다음 뜻이 하나인 거. 자 테스트 단어 써놓자 맨 위에다 bounces 컨트롤 Z 컨트롤 Z 오케이 bounce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가 전략가 보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전략가 테스트 F 전략가 이렇게 나오고 그지? 쉽다 자 보면은 바운스 뜻이 여러 개인 거 다음에 뜻이 하나인 단어 어, 이 두 개밖에 없지 뭐 단어의 경우엔 자 수거도 마찬가지 이제 자 수거 due to 뜻이 여러 개인 수거
이게 돼야 돼. 그다음 또 하나, be good at, abound in, 뜻이 하나인 수거. 자, 일단 뜻이 여러 개인 수거부터 먼저. due to 자 에러 나고 그지 쉬프트고 자 상관없어 자 F abound in 오케이 에러 나고 오케이 상관없어 자 지금 보면 어제 분명히 됐을 거야 근데 뭘 고쳤어 아빠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됐어 그 원인을 이제부터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문제로는 여기 스냅샷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오토 스냅샷인데 잠깐만 이게 오토 프로텍트가 설정을 보니까 아빠가 잘못해놨었어 데일리 이렇게 되면은 봐봐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요런 개념으로 되는 거야 지금 잠깐만 이거 개수를 좀 늘리면 하루에 세 장 찍고 일주일에 한 장 찍고 한 달에 하나 남기고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개면 38에 24니까 8시간마다 하나씩 찍는다는 얘기야 저거는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놓을게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게 분명히 컨트롤 Z를 무진장 누르면 아마 이거 시작했을 때로 돌아갈 거 아마 아마도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특정 시점으로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없어 이게 소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빠가 그냥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스냅샷으로 돌려버리지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상황은 현재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수거는 왜 안 되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지 수거는 왜 안 되냐 비태그 찾는 거 하다가 지금 어디를 뭘 고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수거는 왜 안 될까 수거하고 단어하고 틀린 가장 큰 부분이 여기야 이거였던 거 같은데 아빠 볼 때 잠깐만 이제 여기서 보면 민온 민클래스 자 단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수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 들어가 보면 뭐뭐에 능숙하다 자 여기서 뿅 누르면은 얘가 민온으로 되어 있어 그지? 자 잠깐만 여기 소스코드 보면 민온 민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얘는 근데 여기는 그냥 민온으로 되어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서 에러가 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자 F 어디서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보자 바운딩 어바운딩 자 뿅 하면 자 여기에서 에러가 뜬다는 것은 지금 저기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은 곳 요 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 풀고 자 F
그 에러가 날때 그걸 잘 디버그를 해야 돼. 아무도 안 해.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해준다. 끈기를 가지고 찾아야지. 자, my make TTS 링크에서 에러가 나네. 그지? 컨트롤 C, 쉬프트 F. 자,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잡은 데에서 추적이 들어가 가지고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F고. 자, 컨트롤 F, 컨트롤 V. 얘를 찾는, 얘를 부르는 데를 찾아야 돼, 지금. F3. 여기.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부른 게 아니야. 자, 그럼 F3. 그럼 여기에서 불렀을 수도 있고 여기서 불렀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F9, 여기에다가 F9, 그 다음에 여기다가 F9를 잡았어. 자,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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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저셋 중에 하나야, F. 자, bound in, abound in. 현재 단어들은 잘 가져오고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멈췄어. 자, 지금 보면 TTS 타입은 스피커 어쩌고저쩌고 여기에서 부른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저 뜻은 왜안 가져올까? 자, 그런 질문이 있고, 자, 어쨌든 F11 추적 들어가 보겠어. 지금 들어가 보겠어. 자, extract HTML. 여기서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스텝 오버를 눌러야 돼. 아까 저기에서, 아까 저 화면에서. continue. 자,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자, 얘가 shift F4, 다시 F4. abounding. 자, 왔고, 자, step over. 이게 맨 처음에 my extract HTML을 부를 거 아마. step over. 에러 바로 나네. ASEX n 타입은 쉽대 보. 자, 여기에서 n 타입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단어들 찾을 때 에러 나는지 확인. F. 저 마이너스 1이 맞거든. bounce. 뿅. 자, F9. F9, F9. Continue. 제대로 찾아오는지. 지금 제대로 찾아오고 있어. 예문들도 다 제대로 가져온다. 자, bounce 확인.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볼 건. 마이너스 1이라도 잘 가져온다. 그지? 이렇게 잘 가져오네. 그리고 저기도 찾아오고 예문도 가져오고 관용어구의 예문도 가져오고 잘 가져왔어. 오케이. 이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맞다. 그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맞아. 자, F. 자, 그다음 수거 due to. 에러가 안 나는데 이제 이거를 잘못 가져오는 거야. 그렇지. due to. 이게 수거고 수거들은 잘 가져와. 그 다음에 예문. 예문도 가져와. 오로지 지금 뜻을 못 가져오는 거야. 자, due to 됐고 뜻이 하나인 수거 abounding. 우리의 문제를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거저거 다 뜯어고치다가 다 틀렸는데. 지금 복구가 됐어. abounding. 자, 뜻은 못 가져왔지만 abounding, abounded. 예문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뜻의 예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일반 예문들도 잘 가져오네. abounding. 이게 보면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가져온 거야. 너무 길어서 얘 줄바꿈이 된 거야. 자, 확인. 헛소리일 수도 있어. 컨트롤 V. 그렇지. 너무 길어서 저기 된 거야. 지금 보면 뜻을 못 가져왔고 예문들은 다 가져왔다. 예문들은 다 제대로 가져왔어. 예문들은 다 가져왔어. 그리고 진짜 예문들도 다 가져왔고. 자, 뜻만 못 가져왔어. 자, 이제 뜻만 잡으면 돼. 뜻만 가져오는 걸 만들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어. 어제는 잘 됐는데, 어제 동영상 보면 다잘 돼서 신나가지고 와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이씨 갑자기. 자, 뜻을 못 가져오는 이유. 자, 1번. 자, 뜻을 수거해서 못 가져오는 이유는, 수거는 이 HTML 이게 틀려. 민 온만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가봐야 돼. 민 온. 근데 이거를 바꾸니까 다른 에러가 생겼나? 뭐 그러지 않았나? 자, 근데 한번 해보자고. 자, F. 자, 먼저 단어부터. 이 테스트 절차라는 게다 있어. 프로그램 이제 회사에서 짜다 보면. 오케이, 제대로 됐어. 그 테스트 절차를 그 아빠가 준수를 안한 거지. 아빠 혼자 그냥 막 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버그가 발생했을 시점에 휙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미궁속으로 빠진 거야, 지금. 전략가, 미국식. 오케이, 다 나오네, 제대로.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디자인을 약간 바꾸겠어. 자, F. 전략과 다음에 단어는 되는 거 확인 다 끝났나? 잠깐만. 바운스. 뜻이 여러 개인 거. 보면 잘 가져오고 있어. 그치? 오케이. 자, 단어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수거. About in Apple. 자, Shift Apple. 자, 맨 마지막에 추가된, 맨 마지막에 추가된 거를 기록에 남겨보겠어.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바운드 인. 맨 마지막까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됐을 거야. 자, 어디에서 에러가 나는지. 컨트롤 V. 바운드 인차 체스트 커버. 바운드인으로 찾았네. 몸으로 장전된. 여기가 되고 요로 오면서 일어나네. 그지? 여기를 하면서 모모를 걸고 해야 된다. 이거는 왜 나온 거야?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데, 자, 지금 에러 난 부분이 여기고, 자, S템프가 뭔지를 봐야지. be on, once on or to,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n 타입은 몇이야? 1?
N타입은 1이야, 현재. N타입이 1이기 때문에 1로 들어왔고. 그지? 그리고 ASEX. ASEX는 하나밖에 없대, 지금. ASEX는 뭐냐면, 미국식 발음 듣기로 스플릿을 한 거야. 자, ASEX에, 자, add, watch. 자, ASEX에 0번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자. 엔터. 0번째는 이게 들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1번째는 없는 거야, 지금. 1번은 없어. 그리고 잘라내고 나니까 S템프. 명예를 걸고 해야 한다. 자, 명예를 걸고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오류인데, 네이버 자체 오류야.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게 나온 거야. 바운드인이잖아. 바운드인만 있잖아. 얘가 왜 나왔지, 근데? 몸으로 장전된. 상관이 없는 수거가 나왔어? 근데 그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왜 에러가 나냐 이거지. 여기에서는 왜 이게 TTS 발음 듣기가 있을 때 잠깐 단순히 TTS 발음 듣기만 있을 때 들어오면 안 돼. 여기 이게 다 있을 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은 스플릿을 할 수가 없으니까 쉬프트 F. 자, 컨트롤 C. 저게 없으면 저기다. 자, 잠깐만.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원본 놔두고 컨트롤 X. 컨트롤 V. 그지? 예문 발음 듣기 스플릿하고 잠깐만 일반이 있을 때 일로 들어오고 예문 발음 듣기 있을 때 일로 들어오고 자 오케이 자 실행 자 about in 다시 잘못 눌렀어 두 번 눌렀어 두 번 눌렀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A, B, O, U, N, D, IN 오케이 자 요번엔 뭐냐 S템프가 With Fish 아주 많다 그지? 예문 듣기 잠깐만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AS, EX 이게 스트링 하나인데 S템프는 ASEX ASEX 자 N타입은 1 1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1일 때 스플리트 예문 발음 듣기 잠깐만 그럼 S템프에 예문 발음 듣기가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리고 V코드가 있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스플릿을 어떻게 했다? 공백으로 했네 자 그러면은 ASEX에 여기에서 S링크를 만들다가 에러가 나는 건데 그러면은 S링크를 만들 때 저 텍스트 예문 발음
예문 발음 듣기. 이 스페이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가 틀린 거야, 지금. 이게 틀린 거야. 자, 예문 발음 듣기로 스플릿을 하면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은 여기서 링크를 만들 때, 0번. 지금 보면은 S템프가 이게 단어들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예문의 발음 이게 수거일 때랑 단어일 때랑 틀린 거야. 잠깐만. 지금 make DTS를 새로 만들까 지금 고민 중이야.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잘 만들었는데, 그지? make DTS. 지금 보면은 여기서 make DTS 링크. 지금 여기까지는 잘 되고, make DTS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make DTS에 어우 아이고 몇줄안 되니까 새로 만들자. 지금 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안. 일단 스트링, 그지? 자, 넘어온 놈이 뭔지부터 보자. 잠깐만, S 템포가 넘어온다고? M박스 아니야, M박스 말고, M박스 말고, 텍스트박스, HTML, DTS? 이 뭐야? DTS라는 것도 있어? 이 지우면 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DTS 델리트
그리고 DTS 말고 텍스트박스 HTML 여기다가 Open Text Stamp 뭐가 오는지 좀 보자. 그지? HTML의 파셜 부분들이 올 거야. About it. 여기에 보면 V코드가 오네. Abounding. 이게 예제고 예문이고 그 다음에 Abundant 뭐뭐지 풍부하다. Abounding 그 다음 여기는 Abounding. 자 보면은 뒤죽박죽으로 오네. 잠깐만 about in 더 레이크스 피쉬. 자 여기 보면 뜻이 안 온 상태에서 예문이 바로 왔어. 그리고 그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다. 이건 제대로 왔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about in 미국이 뭐뭐지 풍부하다. 이거는 다 제대로 가져와.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제목을 못 가져온 거야. 여기를 못 가져온 거야. 여기를 애시당초 여기가 안 와. 그게 문제인 거야. 자 근데 반대로 단어를 만약에 찾으면,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단어를 찾으면 찾으면은 찾은 단어 여기도 보면 더 볼 어쩌고 저쩌고 잠깐 바운스 단어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것 같은데 바운스 튀다 어쩌고 저쩌고 산란하다 어쩌고 저쩌고 보면 튀다 산란하다. 얘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얘 봐봐. 이게 이상해.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이상한 거야. 여기로 올 때부터가 뭐가 이상한 거야. 여기 들어오는 거 자체도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고인 my make dts link. 자 저거를 누가 부르냐면 당연히 여기서 부른데 my strict text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되겠는데 my strict html my strict text. 자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my strict text 여기 여기에서 내가 탱글 어쩌고 저쩌고 붙이면서 뭘 건드린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바꿨지 여기서? 여기서부터 뭘 잘못한 거야? 자, 아니야. 이전의 단계에서도 잘못됐을 수도 있어. 자, 내가 SHTML을 먼저 저기를 해야 되겠네. 그거 넣어봐야 되겠네. 자, SHTML이 잘못 올 수도 있다. 뭘 잘못했나?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할 건덕지가 없는데. 여기서 L스페이스를 처리를 했어야 했어. 저게 스페이스가 너무 많고 어쩌고저쩌고 저게 결코 좋은 코딩이 아니지. 여기쯤에서 문제가 생길 거야 하는 데서 꼭 문제가 생겨. 이 HTML을 메시지 박스를 일단 띄워보자. 나 저거 어떻게 오는지 봐야 되겠어. 지금 보니까 단어도 제대로 못 찾고 있었네. 튀다, 그지? 이게 뜻이고. 이게 뜻이야. 지금 보면은 제대로 왔거든, 여기로. 근데 왜 자, 그럼 저 텍스트 박스에다 붙이지 말고 익스트랙 텍스트 TTS 링크. 자, 여기서 자, 이게 이제 TTS 링크로 갈 거야. 그지? 거기에서 잠깐만. Extract text. 여기서 SHTML 보여주고 나가기 전에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봐야 돼. 뭐가 어떻게 가공이 됐는지 봐야 돼. 여기서 가공이 잘못됐을 수 있어. 자, 이게 왔고, 튀다, 산란하다. 예스 눌러봐. 자, 이번엔 이게 왔고, 쭉 보면은, 공이 두번 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잡을 수 있었다. 이게 예문과 해석이지. 자, 예문은 어디 있어? 영어. 영어 예문은 없고 해석이 먼저 있네. 그지? 영어는 없고 해석이 먼저 있어. 어떻게? 아, 여기 있네. 더볼 어쩌고저쩌고, 그지? 오케이. 자, 해서 뿅 가면 더볼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제대로 됐어. 제대로 들어온 거야. 잠깐, 얜또왜 나오지? 잠깐만. 나오고. V 코드 붙는 것 때문에. 오케이. 해서 V 코드가 또 여기 붙겠지? V 코드 붙었고. 하고 불꽃도 붙고. 자, 제대로 돼. 잠깐만. 자, 단어는 지금 제대로 돼. 그러면 아까는 왜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다시 한번 확인. 마운스 튀다 가공돼서 불꽃도 생성된다는 불꽃도가 없으니까 안간 거야. 오케이. 그렇지. 여기에서는 V코드가 있으니까 V코드 생기고, 여기도 V코드, 요게 생길 거야. 그렇지. 요게 생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수거는? 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단원 지금 제대로 가는 거 확인했어. Due to, 뭐뭐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잘못됐구나.
이게 뭐 완전히 뭐 잘못됐네. 자, 지금 첫 바따로 딱 나온 게 뭐냐? 어디냐면은 겟띡에서 맨 안에 보는 게 익스트랙테이지 때문에, 익스트랙테이지 때문에, 익스트랙테이지 때문에 여기. 자, 여기에서 스트링이 오는데 엔 스타트 엔 엔드. 그래서 익스트랙트 텍스트에 온 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 잘못 온 거네. 자, 잠깐만. 봐봐. 여기서 메시지 박스 쭉 컨트롤 자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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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익스트랙트 HTML만 이제 한번 확인해봐 자 F 저 HTML 가져오는 것부터가 잘못됐네 지금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가 틀린 게 아니라 바운스 오케이 원하는 HTML만 좀 뽑았어 자 Shift F 이번에 수거해봐 수거 와장창 나오는 거야 자 익스트랙트 HTML부터 틀려 야 이게 왜 틀려 이거는 전혀 고친 게 없는데 아빠 지금 무슨 마법에 걸린 거 같다 야 그지 이건 벌써 이미 엊그제 다 만든 거잖아 자, 익스트랙트 HTML. 그럼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거는 이 엔 스타트와 엔 엔드가 잘못 온다는 거야. 엔 스타트와 엔 엔드. 즉 익스트랙트 HTML을 부를 때 여기서 수거를 부를 때는 이거 접고 소스 보기를 해봐 소스 보기 지금 듀 민온으로 찾거든 지금 내가 여기 보면 민온으로 찾지 이게 다른 데에 있는 거야 이미 자좀 글자 줄이고 자 다시 컨트롤 F 민온 자 잠깐만 민원 명사 뒤에서 민원 뭐뭐의 기인한 때문에 뭐뭐의 기인한 때문에 잠깐만 민원 인덱스는 n 인덱스 민 스타트 민 엔드 자 여기에서 민 스타트는 여기라고 했고 그리고 DT로 끝나는 게 여기 자 보면 플러스 1 아래로 증가하는 거고 그치? 게 제대로 됐는데 민 스타트 민 엔드 자 프로그램에서 다시 실행해서 듀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뭘 잘못 가져오는지 보자 뭐야, 왜 메시지 박스 안 떠? 메시지 박스 왜안 떠? 익스트랙트
HTML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 왜 안 뜨지? 지웠나 아빠가? 지웠네. Mbox. 자, 요거를 디스플레이 해보자. 뉴트. 지금 보면 엉뚱한. 자, 이 쉽게 보.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테스트를 띄우고. 클립보드로 복사하겠어. 아, 벌써 6시네. 에버. 듀토. 오케이, 복사됐고. 이 보면 이 완전히 잘못 오는 거잖아, 지금. 얘가 완전히 잘못 가져온 거야.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쉬프트F 그지? extract html에서 이 nstart와 nend 여기서 보면은 민원을 찾아서 잠만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딴 데서 했나? 야, 여기서 부르는 게 아니네. 어디서 부르는 거야, 쟤를 도대체? 여기서 불러야 맞는데? 지금 엉뚱한데 딴 데서 부른 거야 지금. 왜 여기서 먼저 안 부르지? 쉽다 뭐. 야, 이거 신기하네. 지금 얘는 뭐냐면 예문이야. 아, 수거 부분이고 얘가 일반 예문이야. 그지? 얘가 일반 뜻이야. 그냥 뜻. 누가 제일 부르는지를 보고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거야. 수거에서 부르네? 저기에서 안 부르고? 이 뜻에서 불러야 되는데 수거에서 부르는 거야. 이 뜻에서는 왜 안 부르냐면 여기로 안 들어오니까. 민원이 안 들어 없으니까. 민원이 있는데 얘가 먼저 있거나. 아, 이게 잘못이구나.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야. TTS 타입 어쩌고저쩌고. 자, 컨트롤 F V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여기에 있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민원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못 봤던 거야, 아빠가. 아이고.
수거를 찾을 때 저걸로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수거를 찾을 때 얘로 찾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와서 수거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F12. 자 미국식 영국식 여기에 저기가 있는 거야. 우리가 찾은 이게 있는 거야. 컨트롤 C. 자 여기에서 컨트롤 F, 컨트롤 V. 이게 어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서 못 찾냐? 여기 보면은 영국식 발음 듣기, 반복 듣기, 영국식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내려가면 영국식 어디 아래나 위에 뭐 어디 영국식 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저 여기 있네. 잠깐만 이쪽.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TTS 타입은 리드 스피커. TTS 타입은 리드 스피커. 이거를 잘못 쓴 거야, 아빠가. 여기 있네. TTS 타입은 리드 스피커. 여기에 먼저 걸려 버리는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수거는 다른 걸로 찾아야 돼. 자, 잠깐만. 뭐야? 수거. 자, 여기 보면 내가 여기에서 DD를 마이너스 위로 찾고 DD를 아래로 찾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걸 여태까지는 잘 되어왔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어제 그제 이거 다 했잖아. 그지? 보면 이게 수거에 퍼스트.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찾다가 TTS 타입 리드 스피커 앤 보이스 요걸로 찾다가 지금 요렇게 된 거고, 지금 보면 다른 걸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걸로 찾으려면은 enkr-idiom.nhn. 자 봐봐. 아이고 이제 이거 링크를 열려는 게 아니라 요거 데이터 값을 카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요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소스 보기에서 자 수거가 몇 개 있어 이거. 저걸로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열. 아니네, 열일곱 개면 안 되는데. 열일곱 개면 안 돼. 자, 저기 소스에서 보자. Due to ignorance. 자,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아니 어떻게 요 이게 아 이해가 안 되네. 야, 그 롤팩을 할까? 스냅샷. 그지? 19일 오전 7시 27분이면은 어제 오전. 그러니까 어제 아빠가 뭐뭐 만들었지? 아, 어제 뭐뭐 만들었더라? 아, 이런 일은 많어. 그리고 롤백을 아빠가 너무 믿었던 거야. 지금 롤백이 하루에 한세 개쯤 만들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보면 내일 그 어제 걸로 롤백하면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는 거야. 이게 세개다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자, 그렇다면 자, 끄고 자, 세이볼 끄고 끄고 저장. 자, 롤백 하는 걸 사태를 보게 되는구나, 네가 드디어. 자, 연준이 암기장. 아, 이것도 잘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만들어서 왔어. 자, 봐봐. How are you? 저것도 이용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하고 막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지금 롤백 하고 있는 지금. 자, 압축. 오케이, 현지 양기장. 자, 이거 롤백. 자, 이거 호스트 컴퓨터로 옮겨놓는다. 롤백하면 저거 없어지니까. 컨트롤 V. 자, 롤백을 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이미 있었다면 골 때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롤백 전 요거 백업해 놨던 거를 다시 풀어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다 모든 게 제대로 됐는데 아빠가 뭔가 수정을 했어. DTS 링크 만들면서. 근데 그걸 뭘 고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다중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아, 그래서 아빠는 이 TTS를 만들기 바로 직전, TTS를 만들기 바로 직전으로 롤백, 즉 백업본을 다시 리스토어를 시켜버리는 거야. 스냅샷으로. 그래놓고 문제가 없다면 아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시 TTS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롤백을 하고 보니까 원래 있던 문제를 내가 몰랐던 거다. 아, 그러면 지금 롤백 전 백업했던 걸 다시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옮겨, 아 말도 안 나오네.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멘붕 와서 그래 지금. 해놓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몇 시? 2시간 33분. 2시간 33분. 뭔가를 고쳤는데 뭔가를 고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한다? 스냅샷으로 복구를 한다. 자, 스냅샷 매니저. 자, 오토 프로텍트 가버렸. 간만에 롤백하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만든 지금 뭐한 2시간 반 떠든 거, 그 다음에 새벽부터 이게 바로 어제 아침까지의 상황이야. 바운스. 오케이. 시스템이 약간 좀 이거저거 복구를 하고 있을까 아마 백그라운드로. 자, 그러면 자 백업을 했고, 아 리스트 뭐지? 스냅샷으로 복구를 했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지. 원래 안 되는데 아빠가 된다고 착각을 한 건지 뭐였는지. 자, 먼저 바운스. 자, 바운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오케이. 그지? 오케이. 바운스 제대로 됐어. 자, 그다음 듀투.
수거도 제대로 되는지 꼭딱 해야지. 애플 듀투 뿅. 야, 안 되는데 되는 줄 알았네. 이거 봐봐. 지금 안 되는데 아빠가 된다고 착각한 거야. 이거 봐봐. 안 되잖아, 여기. 이거를 근데 왜 몰랐지, 아빠가? 아니,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프롬 잤을까? 안 되는 거였잖아. 진짜 되는 줄... 뭐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야. 어바운딩. 안 되잖아. 아니, 이게 아빠가 이걸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아, 몰랐었네. 그러니까 지금 단어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수거 부분에서 뜻을 잘못 가져왔었어. 근데 아빠가 그거를 모르고 지나온 거야. 모르고. 자, 그래서 롤백을 한게 전혀 소용이 없네. 그지? 안 되는 걸 모르고 지나온 거. 그 한참 이전부터 뭔가가 잘못돼서 안 됐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고 지나온 거야, 잠깐만. 스냅샷 매니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를 버려. 자, 스냅샷으로 복구를 한게 소용이 없는 거지. 그지? 자, 지웠고. 그리고 호스트 컴퓨터에 넣어놨던 원래.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것을 다시 아까 롤백 하기 전에, 아니 뭐야, 스냅샷 복구하기 전에 해놨던 걸. 원래 문제가 있었네. 계속 수거를 검사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어디서 내가,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어느, 이걸 잘봐 실패 사례도 보는 것도 중요해. 뭔가가 엄청 잘돼 그래서 이 한참 전에 잘 됐던 건 이게 안될 리가 없다는 믿음의 늪에 빠지는 거야. 믿음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 이걸 꼭 점검을 안 하는 거지. 뜻 가져오는 거는 벌써 며칠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딴 것들을 와장창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 이게 안 되네. 이런 사례인 거지 지금. 그래서 저게 왜안 되는지를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야. 아, 주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얘를 일로 꺼내놔야 돼. 이거는 비어 있고, 이거 버리고, 이거 여기 놓고. 자, 다시, 자, 너 닫아. 요거지. 15일날? 에이, 근데 이게 의미 없어. 지금 이제 이거저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도 금방 만들어. 너무 저기 하지 마. 자, 어쨌든 롤백 사태를 봤다. 방금 롤백 사태가 일어났고 아빠의 현재 상황은 그 뭐지? 이 동영상 맨 처음에 보면 알겠지만 과로정답 하는 거 하고 아이고 거의 다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 여기 어디냐면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어디가 잘못이냐 하면은 이것도 잘못이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지? 뜻이 아니라 수거. 여기. 여기부터가 잘못이야. 이게 단어 찾을 때는 후반부에 나오는데 수거 찾으면 이게 전반부에 나와. 그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n 스타트 n 엔드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익스트랙트 HTML부터가 잘못됐으니 얼마나 잘못됐겠냐. 자, 일단은 동영상 마무리 짓고 자, 롤백을 했는데 틀렸는데 모르고 있었다. 아, 그냥 새로 만들고 싶다, 진짜. 아우, 지금 피곤하네. 다잘 됐는데, 그지? 베타 4로 넘어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 난잘 만들었어. 잘했어. 잘했다. 일부분 버그가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너무 한참을 걸어왔어. 일단은 봉인. 오케이. 롤백 사태. 롤백 사태 발생. 자, 오케이. 수고했어.